자, 오늘은 3강 노인 인지 프로그램 진행 지도력 개발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는 노인은 다 잃어버리시고 일단은 기본적인 여가 지도력 개발을 먼저 다 들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노인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게임이나 율동, 놀이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거보다는 대중들을 어떻게 재미있게 내 손아귀에 집어넣고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게 실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리스마를 갖자. 저기 제일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분이 최근에 영화도 나왔습니다. 체게바라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누굴까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링컨. 그게 있는데요. 실제 지도자는 요세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가 지도자들. 첫 번째 체게바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저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냐를 냉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틀러인데 이거는 밀어붙이형입니다. 밀어붙이기. 대상들의 의견도 물론 존중은 하지만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형태의 지도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형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형태의 지도자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섞여 있는 형태로 주로 이제 지도를 합니다. 저도 특별하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밀어붙일 때도 있고 때로는 민주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요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 가면서 자기만의 맞는 지도법을 개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런 지도력 개발 같은 영상들은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는 영상이 그런 영역이고 대부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고 재미있게 진행도 하고 유머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배운 상태에서 오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뭐 읽어보면 남자 지도자는 미남보다는 수수한 얼굴이 좋다. 이거는 약간은 그 대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동건 같이 생긴 사람보다는 이러한 사람이 낫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말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희들 말로는 막걸리라고는 표현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교육엔 좀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장동건 같은 사람이 지도자이고 대상이 여성일 경우에는 여자들은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대상들 중에서 남자들이 섞여 있으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생긴 사람이 지도를 하려고 할때잘안 따라하거나 좀그 바깥으로 돌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진행하게 되면 여성들이 봐도 재미있게 생겼다라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봤을 때도 뭐 비교적 나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자세, 최소한 바깥으로 돌려고 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남자는 미남보다는 이렇게 수수한 얼굴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너무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잘생긴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들의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유머나 와이담 정도를 풀어주면 대상들이, 아, 저 사람도 나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서 대상들을 내가 휘어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의 그 개념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여자 지도자는 얼굴에 매력 포인트를 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가 김태희다 보니까 많은 그 여성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최소한 의기소침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내가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어떤 특별한 포인트를 매력 포인트를 이제 뭐 화장을 한다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남자보다는 여자 지도자는 잘생긴 얼굴이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에는
여자 지도자는 얼굴이 이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쁠수록 좋습니다가 맞았는데 요즘에는 예쁘다는 표현이 약간 좀 성적인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여자 지도자는 얼굴에 매력 포인트를 주자, 뭐 화장을 하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얼굴에 네 번째는 부드러운 얼굴을 갖도록 노력하자. 아무래도 대상들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딱딱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대상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잘 따라할 수가 없겠죠. 항상 이렇게 눈가에 미소가 있다라든지 어저께 뭐 그저께 부모님이 잘못된 뭐 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즐거움을 주거나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무대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야지만 합니다. 근데 본인이 부드러운 얼굴을 도저히 연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은 뭐 양손을 사용해서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계속해서 웃는 연습을 한다라든지 잔 웃음을 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얼굴 주변에 이렇게 잔 미소들, 그러니까 잔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또 아름다운 미소로 변할 수가 있고 그 모습 자체가 또 부드러운 얼굴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상자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학교 다닐 때 공부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제일 뒤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뭔가 다른 짓을 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앞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 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대상들하고의 거리는 실내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적에 내 통제권 안에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선인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앞에 있는 거리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제 기준으로는 5m 정도, 3m에서 5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해서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대상들은 긴장을 합니다. 어떤 뭐 여가 프로그램 시간인데 그 앞에 있는 진행자로 인해서 앞에 있는 대상들이 긴장감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하기 싫은 프로그램이 없지요.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되 뒷사람을 어느 정도 내가 커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대상자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다. 침 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